기법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집은 38페이지 펴시고 강의 노트 2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2페이지. 거기 보면 이제 2페이지에 거기 대장과 등기부의 관계, 즉 지적과 등기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제가 강의 맨 첫 시간에 설명했던 그 그림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원적 공시 방법을 쓴다 했지. 이원적 공시 방법. 그래서 대장이 만들어져 있고 등기부가 만들어졌다. 즉 소관청에 가면 대장이 있어요. 등기소에 가면 등기부가 있어. 즉 하나의 부동산, 토지든 건물이든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토지는 토지 임야 대장이 있고 토지 등기부가 있어. 건물은 건축물 대장이 있고 건물 등기부가 있어. 이렇게 대장과 등기부 나눠져 있는 것을 이원적 공시 방법이라고 한다. 사실관계인 부동산 표시는 대장 기준, 권리관계인 소유자는 등기부가 기준이 된다라고 얘기했지. 양자 불일치할 땐 사실관계는 대장 기준으로 등기부를 바꿔서 일치시키고 권리관계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대장을 바꿔서 일치시킨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지적에서 토지 이동이 있으면 사실관계 토지 표시에 변동이 생기면 이에 따라서 토지 이동 조사를 한 다음에 지적 공부를 정리하고 나서 등기부를 정리한 절차가 우리가 등기 촉탁제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거꾸로 소유자가 변동이 생길 때는 등기부에서 먼저 받게 된다. 즉 소유권 이전 등기라 하게 되면 등기부상 소유자가 바뀌어 먼저. 그리고 나서 등기부 기초로 등기가 끝났다라고 소관청에 통지해지면 대장 소관청에서는 소유자를 변경 등록해 준 절차로 진행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림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게 바로 1번 문제와 같은 거예요. 38페이지 1번 문제 보세요. 등기부와 대장관계 틀린 거.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때 등기관 지체 없이 지역공무소관청에 그 뜻을 통지해야 된다. 이게 바로 등기 완료 통지제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자 끊임없이 변동되고 서로 밀접합의 관련이 있다. 그래서 소관청에 가면 여기 대장이 있다. 자, 토지든 건물이든 여기 있어요. 여기에는 사실관계인 부동산 표시인 토지 표시나 건물 표시가 들어가고 권리관계인 소유자가 등록이 있어. 그래서 먼저 선 대장 등록, 먼저 대장의 등록 절차가 진행된다. 이 등록 절차, 토지의 경우에 바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의 법률이 이 등록 절차를 규율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등기소에 가면 여기에 등기부가 있다. 등기부.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등기부가 있어요. 이 등기부도 표제 변보가 있다. 사실관계. 갑구나 을구에는 권리관계.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가 여기에 딱 등기되지. 그래서 선 등록 후 등기 절차로 진행된다라고 표현했어. 요 등기한 절차를 부동산 등기법이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양자는 동일한 항목에서는 상호 일치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관계는 대장 기준, 권리관계는 등기부 기준. 만약 이게 불일치하면 어떻게 한다 해서 사실관계는 대장 기준으로 해서 어딜 바꾼다. 요 등기부 여기를 바꾸라 그래서 이게 바로 뭐야?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변경 등기를 통해서 등기부상 부동산 표시를 바꿔버려. 그래서 요걸 일치시키면 되고. 권리관계 거꾸로 등기부 기준 어딜 바꾼다? 대장 여기를 바꿔서 이게 뭐야? 변경 등록. 소유자 표시를 변경 등록을 한다. 등록. 여긴 등기 다르다 했지. 이걸 일치시키면 된다 했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기본적인 내용이 가장 기본적인 원리 구조.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 자, 어떤 부동산 소유자가 바뀌었어. 어디부터? 첫째 등기부터 바꿔야 돼. 권리관계 기준이 등기부니까. 바꾸면 대장은 여전히 그냥 종전 소유자 그대로 있단 말이야. 그럼 등기 끝나면 이쪽과 불일치 생기를 막기 위해서 지체 없이 등기가 끝났다고 통지해줘. 등기 완료 통지는 지체 없이 해라. 그러면 여기서 소유자 변경 등록해준다. 이렇게 얘기해. 그 다음에 2번 건물 구조 변경이 있을 때 등기부상 소유자는 1개월 내에 변경을 신청한다. 오늘 공부했지. 여기 표제 부위 등기는 등기법상 몇 개월? 1개월. 등기법상 1개월 내에 변경 등기 의무가 있다. 그래서 변경 등기. 이것은 이원적 공시 방법에서 구조 변경이 생겼으면 건축물 대장상 이 구조가 바뀌었어. 여기도 바꿔줘야 돼. 그래서 요 이원적 공시 방법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요걸 일치킬 목적으로 여기서 의무를 규정한 거예요. 1개월 이내 신청해라. 의무. 이건 부동산 등기법상 의무. 근데 요 위반에도 지금 현재는 토지 건물 모두 과태료가 없어졌다 그랬어요. 건물도 없다 그랬어요. 작년까지 있었는데. 1개월 이내 변경 등기 신청해야 됩니다. 3번을 잘 보셔야 됩니다. 등기부와 대장상 부동산 표시가 불일치. 부동산 표시는 뭐예요? 여기서 사실관계지? 부동산 표시가 불일치합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 부동산 표시는 기준이 어디라고? 대장이야. 대장을 기준으로 어딜 바꿔? 등기부를 바꾸어야 돼.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통해서 등기부를 바꿔준다. 그래서 일치해야 돼. 3번 질문 보시면 불일치한 경우 소유자는 등기부 기초로. 이게 잘못했지? 권리관계 아니니까 등기부 기초 이쪽으로 바꿔보면 거꾸로 이것은 엉뚱한 결과 초래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 기출하는 것이 아니고 대장을 기출해서 등기부상
등기부상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해야 돼. 변경 등기. 3번이 틀린 거예요. 4번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대장 등본 기타 부동산 표시 증명서류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 다음 등기와 대장상 소유자 표시가 불일치할 때 소유자는 기준이 어디야? 등기부니까 등기부를 기준으로 해서 어디를 바꾼다? 대장상 소유자를 변경 등록해 줘야 돼요.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 구조를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항상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 2번 등기 종류와 관련된 건데 순서대로 짝지는 걸 찾아봐라. 이 등기 종류는 여러분들 강의 노트는 6페이지 펴놓으면 돼요. 등기 종류. 그 6페이지 보면 등기 분류할 때 종류도 쭉 나열되어 있어요. 자, 대상에 따라, 내용에 따라, 형식에 따라, 효율에 따라 이렇게 나눠졌는데 지금 내용에 따른 분류를 물어보는 거예요. 내용에 따른 분류. 6페이지 등기 종류 중에서 어떤 거다? 내용에 따른 분류. 등기와 실체 관계는 일치해야 된다. 불일치하면 어떻게 하라고 했지? 어딜 바꿔줘요? 실체와 등기가 불일치하면 무엇을 바꾼다고 했어? 자, 옷을 샀는데 옷이 몸에 안 맞아. 몸을 바꾼다고 했어? 옷을 바꾼다고 했어? 옷을 바꾸라 했지. 즉 외관인 등기를 바꿔야 되는 거야. 신발 샀는데 신발이 발에 안 맞아. 발을 자른다 했어? 신발을 바꾼다 했어? 신발 바꾼다 했지. 신발이 외관이니까 등기를 바꾸는 거야. 이때 바꿀 때 그 불일치 정도나 양에 따라 다 달라져. 일부가 불일치한다 그럼 뭐야? 변경 등기 아니면 경정 등기야. 차이점 변경은 후발적 사유, 경정은 원시적 사유로 불일치할 때 하는 등기예요. 그다음 전부가 안 맞으면 뭐 한다고 했어요? 멸실 등기나 말소 등기에. 멸실은 부동산이 전부가 멸실했을 때. 말소 등기는 등기 내지 등기 사항이 전부가 부적법할 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전부 또는 일부와 연결된 게 회복 등기야. 말소 회복 등기는 등기 사항이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 말소된 경우 이를 회복하기 위한 등기. 멸실 회복 등기는 등기부 자체 문제 생긴 거야. 등기부가. 등기부 전부 또는 일부가 물리적으로 멸실됐을 때 하는 등기가 멸실 회복 등기인데 지금은 등기부 부분 자료 가지고 백업 파일이 있기 때문에 복구시킨다 했지? 그래서 그 특별히 절차가 문제되지 않는다 했어요. 자, 그러면 2번 문제 보세요. 자, 그 내용 일부가 이렇게 된 거야. 이미 종료된 등기 절차에 착오나 유루가 있어서 자, 원시적 일부가 불일치합니다. 등기 일부가 불일치. 원시적 일부 불일치. 자, 일부 불일치는 변경, 경정이 있는데 그 중에 원시적 사유일 때는 뭐라 했지? 경정 등기입니다. 경정. 원시적 사유이므로 경정 등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는 후발적 사유가 후발적 사유가 원시적 점에서 잠깐 오타가 나왔네. 원시적이라는 점에서 후발적 사유에 의해서 앞에는 불일치 사유지. 이는 불일치 사유가 원시적이라는 점에서 후발적 사유에 의해서 일부를 보장하는 무슨 등기와 구별된다고? 변경 등기. 즉 후발적 사유로 일부 불일치를 시정하는 등기가 변경 등기예요. 두 번째 칸은 변경 등기가 들어와야 돼. 디귿번이.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등기. 자, 등기 전부가 후에 부적법해졌으면 말소 등기합니다. 말소 등기. 자, 근데 건물이 일부가 멸실한 경우 뭐라고 했어요? 부동산 전부 멸실만 멸실 등기이므로 일부 멸실은 뭐라고 했죠? 변경 등기를 한다. 부동산 일부 멸실은 무슨 등기라고? 변경 등기. 부동산이 전부가 멸실된 경우만 멸실 등기에 대해. 이 멸실 등기는 자, 멸실 등기. 이 멸실 등기 등기부 어디서 하느냐? 표지앱에서요. 표지앱. 표지앱에서 하는 등기 전부 다 1개월 이내. 1개월 이내. 근데 멸실 등기도 두 가지가 있어요. 이미 요게 이것은 존재하던 이미 존재하던 건물이 멸실됐을 때 멸실 등기고 부존재 건물이 아예 없는데 등기부만 있어. 그때도 멸실 등기하는데 이때는 지체 없이 합니다. 지체 없이.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등기부만 있을 땐 지체 없이 멸실 등기하는 것이고 이미 존재하던 건물이 철거되거나 화재로 전소했다. 이때 멸실 등기는 1개월 이내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부존재 건물에 대한 멸실 등기 지체 없이 해야 돼. 근데 이미 부동산 자체가 없는데 등기부만 남아있는 상태였었다. 이때는 지체 없이 하는 것이고 존재하던 건물이 멸실됐을 때는 그 사유 발생으로부터 1개월 이내 멸실 등기 신청해야 돼요. 여기 차이는 있습니다만 멸실 등기는 부동산의 물리적 전부 멸실과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2번이 정답이 된 겁니다. 특히 여기서 핵심은 건물 일부 멸실이 함정했어. 건물 일부 멸실은 부동산 일부 멸실과 같은 것으로 이것은 뭐한다? 변경 등기라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멸실 등기가 아니고 유루라는 건 빠뜨렸다. 유루 어렵죠? 한자로 유루는 빠뜨림. 우리말로 하면
빠뜨림. 무언가를 빠뜨렸어. 예를 들어 면적을 써냈는데 깜빡 잊고 그냥 빠뜨렸어. 이거를 한자로 유루라고 한 거. 유루, 빠뜨림. 그 말이 좀 어렵네요. 유루, 그렇죠? 자, 빠뜨림. 우리말 쉽게 해주면 좋은데 빠뜨렸다. 어떤 상을 놓쳤다. 쓸 때 깜빡 안 썼다. 이게 이제 유루라는 표현이에요. 착오는 착각을 일으켰다. 예를 들어 착각을 일으켜서 면적이 90제곱미터인데 착각 순서로 60으로 잘못 썼다. 착각을 해가지고 이걸 착오, 사고로 잘못 적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루는 쇠 등을 빠뜨려서 못 쓴 거예요. 그래서 안 맞아. 이런 것은 착오나 유루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이건 부기등기 문제도 역시 강의 노트는 6페이지에는 형식에 따른 분류. 거기 보면 돼. 형식에 따른 분류. 주등기냐 부기등기냐 또는 주등기 부기등기 둘 다 되는 경우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어디에 속하느냐 이걸 기억하라 했죠. 등기 형식은 자기 주된 독립된 번호가 기록될 때 이걸 주등기 내지 독립등기라고 그래. 그래서 앞에 번호가 1, 2, 3 이렇게 들어갈 때 이런 거 주된 번호 들어갔다 이건 주등기. 요게 뒤에 부가에서 이걸 가지번을 붙였다 했지. 요렇게 쓴 걸 부기등기라고. 원칙 주등기가 원칙이지만 요 주등기가 원칙이지만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부기등기도 가능해요. 그래서 등기는 이렇게 주등기가 되는 경우가 있고 경우에 따라 부기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그래서 어떤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항상 주등기로 하는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는 이렇게 항상 부기등기로 하는 경우가 있어. 또 어떤 경우는 주등기가 될 때도 있고 또는 부기등기 할 때도 있어.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 형식을 볼 때 이렇게 주등기냐 부기등기냐 문제를 봤을 때 이게 예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부기등기를 많이 물어보지만 여기서 여기에 제일 여기 핵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 다 되는 거. 이 중에 다섯 가지를 기억하고 있죠. 첫째가 권리변경. 권리변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어요. 권리변경 등기는 이해관계 승낙서가 없으면 주등기 있으면 부기등기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자, 승낙서가 있으면 부기등기 없으면 주등기로 나눠졌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이거 말고 저당권 설정. 저당권은 소유권 목적이면 주등기, 지상권이나 전세권 목적이면 부기등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말소회복등기. 말소회복등기는 전부 말소회복이면 주등기, 일부 말소회복이면 부기등기. 그 다음에 가압류나 가처분 같이. 가압류나 처분금지, 가처분 같은 것은 이것은 소유권을 목적하면 주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하면 부기등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가등기는 본등기가 뭐냐에 따라서 본등기가 주등기로 갈 거면 역시 주등기, 본등기가 부기등기로 갈 것이면 역시 부기등기. 이 다섯 가지가 정리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가능한 걸 잘 보여야 돼요. 여기서 이제 핵심이 무엇을 목적했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자 먼저 지상권 설정. 여기서 설정 등기는 대부분이 주등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설정할 때도 여러분 원리를 이해해야 되는데 이 주등기 부기등기는 독립된 권리냐 독립된 부동산 표시를 나타내는 데 따라 달라져요. 설정할 때는 대부분 새로운 권리가 파생되는데 자 보세요. 소유권 하나의 독립된 권리야. 소유권 하나의 소유권이 있다. 그럼 소유권 보존이나 이전 등기는 독립된 권리이기 때문에 전부 어디로 간다? 주등기로 가야 돼요. 소유권. 소유권을 목적했거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소유권을 보존 등기할 때 주등기로 가야 돼. 근데 소유권에서 파생된 권리가 나와. 여기서 제한 물권이 나와. 소유권은 하나의 권리고 권능을 볼 때 사용 수익 처분 권능이 있다 그지? 사용 수익 처분 권능이 있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용하는 권능을 일시 제한해 버렸다. 그럼 용익 물권이 생겨? 그럼 용익 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소유권에서 파생된 권리야. 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같은 소유권에서 파생된 건 독립된 물권이 나왔어. 지상권이란 물권, 지역권이란 물권, 전세권은 물권이야. 그러니까 하나의 독립된 권리니까 뭐야? 주등기. 그래서 지상권 설정하거나 지역권 설정하거나 전세권 설정 뭐 이런 것은 여기 요 기능을 좀 제한하는 거 있지. 소유권에서 파생된 건 다 주등기로 가야 돼. 그런데 일단 설정된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고 있어. 그래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서 여기서 떨어져 나오거나 이걸 이전할 땐 다 부기등기로 갑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전세권을 이전하거나 지상권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하거나 전세권 목적 저당권 설정하거나 이건 다 부기등기로 가는 거예요. 원리가 원래는 소유권의 독립된 권리고 여기서 처음에 떨어져 나올 때 독립된 물권이니까 독립된 번호인 주등기로 주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어떤 구조는 있는데 너무 어려워서 그냥 여러분들이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면 주등기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등기들은 대부분 부기등기가 많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지상권 설정 등기는 부기 등기로 시작한다. 지상권이 설정되면 새로운 권리인 지상권이 생겨 처음으로. 독립된 물권이 생겼어. 독립된 권리니까 독립번호를 줘야 돼. 그러니까 독립등기인 주등기로 하는 거예요. 주등기. 지상권 설정은 주등기. 환매권 이전 등기인 부기등기, 부기등기로 시작한다. 환매권이 항상 여기서 환매 특약 등기 여기 항상 여기가 있어요. 환매 특약은 부기등기로. 이 특약상은 다 부기등기예요. 그래서 만약 환매권이라는 것은 A가 B한테 부동산을 팔면서 매매하면서 자 환매는 되사오는 거야. 내가 다시 사오겠다. 이게 환매야. 이걸 등기하면 대항력이 생겨. 그래서 이전 등기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부기등기로. 예를 들어서 갑구의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A로부터 소유권이 B 넘어가면서 A가 환매 특약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부기이로 가지번호 붙입니다. 환매 특약. 환매 특약 기간이나 이런 걸 쓰고 여기다 환매권자 A라 써줘. 여기 부기등기였으니까 A가 다시 사올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기등기한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A가 환매권을 등기해놨으니까 이것도 하나의 권리야. 대사할 권리가 있으니까 이걸 제3자한테 넘겨 환매권을 이전하는 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한다? 이건 부기등기에 대한 부기등기. 여기다 2번에 대한 여기 2번 부기 1호에 대한 부기 1호. 요 환매권 이전. 요 환매권을 이전하는 거야. 환매권 이전. 누구한테? C한테 이전됩니다. 이렇게 환매권이 넘어갈 때 요 환매 특약 등기가 부기 등기였기 때문에 요 권리를 다시 이전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부기 등기, 부기 등기. 그래서 환매권 이전이라는 것은 부기 등기, 부기 등기라는 건 구조가 이렇게 부기를 붙인 거 여기에 한 번 더 붙이는 걸 부기 등기의 부기 등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부기 등기, 부기 등기. 이거 한 번 더 가진 않아. 부기 등기, 부기 등기 또 다시 이건 없어. 그냥 여기까지만. 부기 등기, 부기 등기까지만 존재해. 아셨죠? 이것도 부기등기입니다. 일종의. 그 다음 D번 권리변경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승낙을 얻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있다. 여기서 얘기했잖아. 여기서 권리변경 시험이 많이 나오면 이걸 하겠지. 이해관계 승낙서를 얻으면 뭘 한다고? 부기등기. 얻지 못하면 주등기. 얻지 못한 경우 주등기. 얻은 경우는 부기등기.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전에 설명을 많이 해줬죠. 자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란 뭐냐. 예를 들어서 자, 이 부동산, 갑소의 부동산에 여러 가지 권리가 있어요. 자, 을구에 가보니까 1순위 저당권자가 있어. 2순위 근저당권자가 있어. 채권 채우액 1억 B. 이 상태에서 1순위 저당권이 피담보 채권 증액하려고 그래, 증액. 2억을 올리려고 그래. 올리게 되면 얘는 손해봅니다. 이런 사람 뭐라고 한다? 등기상 이해관계. 등기부에 이해관계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 어떤 거? 등기부에 나와 있어야 돼, 이렇게. 그 다음에 양립 가능성이 있어야 돼. 당해 등기하면 손해를 볼 우려가 있어야 돼.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췄을 때 이해관계입니다. 이 등기부 나와있지 얘는. 근데 만약 이 부동산 을이라는 사람도 얘한테 돈을 빌려준 채권자야. 근데 등기부 안 나왔어. 얘는 이해관계 아니야. 등기부 나와있어야 돼. 이렇게 이렇게. 등기부 나와있고 양립. 자 양립 가능한 건 동시 존재한다는 거 이게. 즉 저당권자 있어도 근저당권자 성립할 수 있어요. 동시에 다 있을 수 있어. 그 다음 이 등기 증액 등기하면 얘는 손해를 봐야 돼. 이익을 보면 안 돼. 이걸 감액 등기하면 얘는 이익을 보니까 이해관계 아니야. 즉 저당권이 피담보 채권을 1순위가 감액하면 얘는 이익을 봐. 이때 이해관계 없어. 그냥 줄여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증액해. 그럼 얘는 손해봐. 이해관계 있어. 그러면 이해관계 존재하니까 얘가 승낙하면 뭘 한다고? 승낙하면 좋아. 승낙 써줄게. 그럼 어떻게 해? 부기등기로. 1순위 유지하면서. 1번 저당권 변경. X가 2억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늘어나면 이건 지워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A는 1순위 저당권을 가지는데 2억 전액에 대해서 B보다 선순위라는 얘기야. 부동산이 경매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A한테 2억을 배당해야 돼. 알았어요? 이게 바로 부기등기로 한다는 거야. 왜? 승낙했으니까. 근데 만약 얘가 승낙 안 하면 어떡한다? 변경등기 하되 이렇게 부기등기로 못한다는 거야. 이거를 주등기로 여기 3번 이렇게 해야 돼. 1번 전환권 변경 2억 그리고 이거 지우면 안 돼. 이렇게 변경전상 주말하지 않는다고 했지? 그래서 A는 1순위 저당권자인데 1억에서 2억으로 바뀌었다. 변경했다는 거야. 그런데 1억은 B보다 선순위. 이걸 뺀 차액은 후순위 얘기예요.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없으면 주등기 있으면 부기등기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권리변경 이해가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것이고 한 개의 주등기에 여러 개의 부기등기가 있는 경우 그 부기등기 상관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의한다. 예를 들어서 부기등기에 관련해서 부기등기는 어디 따라가냐? 주등기 순서 따라가는 거. 예를 들어 2번에 부기1호다. 그럼 얘는 2순위란 얘기야. 근데 2번에 부기2호가 또 있어. 그럼 얘도 2순위야. 그럼 이건 동순위냐? 그게 아닙니다. 부기등기 상호간에는 그 순서 1번이 빠르고 2번이 뒤진다는 얘기야. 부기등기 상호간에는. 그래서 부기등기 주등기 순서를 따라가는데
2번에 똘마니아 두 명 있어. 먼저 들어온 애가 있고 나중에 들어온 애가 있어. 먼저 들어온 게 우선이다는 얘기야. 똘마니아였을 땐. 자, 이렇게 부기등기 순서를 물어보는 거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 소유권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 부기등기로 시작한다. 여기서 얘기했지. 각종 처분 제한 등기. 이 가압류 가처분 등기 처분 제한 등기야. 대상이 소유권 목적이면 주등기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하면 부기등기다. 즉 소유권 가압류 주등기, 소유권에 대한 처분금 가처분 주등기, 전세권 가압류 부기등기, 전세권에 대한 처분금 가처분 부기등기. 똑같은 말이에요. 자, 이런 처분 제한, 이걸 다른 말로 처분 제한 등기. 이 처분 제한의 등기는 대상이 소유권을 목적했다면 주등기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면 부기등기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네. 여러분들 응용연습을 많이 문제 풀어보면 금방 어느 정도 이게 머리가 막 돌아가는데 아직 연습이 안 돼서 안 들어가는 것뿐이야. 아셨어요? 이 다섯 가지에서 대부분 나와. 다섯 가지에서. 자, 그래서 3번에 부기등기 중 틀린 걸 찾으라고 했을 때 기억과 미음이 틀린 거예요. 기억은 주등기, 미음은 역시 주등기. 지상권 설정, 그 다음에 소유권 처분 제한 등기 다 주등기로 해야 돼. 그 다음 4번도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 아닌 주등기로 해야 되는 거. 이걸 얘기했죠. 또 나왔죠. 권리 변경. 자, 권리 변경 등기는 이해관계 승낙서가 없으면 주등기 없어. 있을 때는 부기등기. 가는 게 달라. 주등기로 할 때는 승낙서 없어. 부기등기로 할 때 승낙서 있어. 그럼 권리 변경을 찾으라는 거. 권리 변경. 권리 변경이 뭐냐? 이걸 찾으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1번은 뭐야? 소유자가 주소를 바꿨어. 권리 변경이 됐어 안 됐어? 이거는 변경 등기인 변경 등기인데 권리 변경이 아니라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명의자 표시만 바뀌는 거야. 등기 명의인,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 이 표시 변경 등기는 항상 부기 등기입니다. 항상 부기. 항상 부기 등기. 왜 그러냐? 이건 권리 변경이 없어요. 명의자 주소를 바꿨거나 이름 개명한 거예요. 이름 개명이나 주소 변경. 이건 항상 부기등기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저당권을 갑에서 을로 이전하는 거. 근저당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이니까 근저당권 이전. 이전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이니까 이것도 항상 부기등기로 합니다. 부기등기로. 예를 들어서 전세권이나 근저당권 이전할 때는 등기부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순위가 이미 결정됐으니까 1순위 전세권, 2순위 근저당권이 있다고 치세요. 그러면 2순위 근저당권을 B가 C한테 이전했으면 여기다 2순위를 유지하면 넘어가야 되니까 2번의 부기 1호, 2번 근저당권 이전. 원인은 뭐 채무인수를 쓴다든가 이렇게 써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이 순위를 유지하면서 넘어가니까 부기등기로 가야 돼. 2순위를 이전받은 거야 이 사람은. 1순위 이전받았으면 여기에 뭐라고 써요? 여기다 만약에 전세권 이전받았으면 여기다 1번의 부기 1호. 1번 전세권을 이전받았다 이렇게 써야지. 요 1순위 이전받았으면 이렇게 쓰는 거야. 2순위 이전받았으면 2번의 부기 1호 붙이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은 각각 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 순위에 대해서 부기번호를 붙여서 이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2번 같이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하는 것은 이것은 항상 부기등기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3번 전세금을 9천만 1억으로 증액시켰다. 이게 바로 아까 얘기한 뭐 이게 권리 변경이야. 권리 변경. 여기 증액시키면 선순위권자 이걸 증액하면 후순위권자는 손해 보지. 이해 관계니까 승낙서가 없으면 주등기로 한다. 바로 3번을 말하는 거야. 3번 내용이 뭐야? 이게 권리 변경이야. 3번이 등기 중에서 권리 변경 등기에 해당한다. 권리 변경 등기. 3번은 요 권리 변경 등기를 말한다. 그러니까 승낙서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4번 같이 등기 원인에 권리 소멸로 한 약정이 있을 경우 그 약정, 즉 권리 소멸 약정 모든 특약 등기, 특약. 특약은 항상 어디로 간다 이거? 특약은 항상 부기 등기. 권리 소멸 약정이나 환매 특약 같은 특약 사항은 무조건 항상 부기 등기예요. 질권의 효력을 저당권에 미치도록 하는 권리질권 이것도 항상 부기등기로 한다. 권리질권. 권리질권. 자, 권리질권이라는 게 뭐냐면 질권의 효력을 저당권에 미친다는 것은 만약 이렇게 된 거야. A가 B한테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했어. 이건 등기 됐어 안 됐어요? 저당권 설정했다면 등기만 나와있지? 예를 들어서 을구에 1순위 저당권 설정됐다. 이렇게 써놨어. 근데 B가 C로부터 또 급히 돈을 빌렸어. 근데 아직 A한테 빌린 건 변제가 안 됐으니까 달라고 못해. 그래서 돈을 빌리면서 C가 난 뭘 담보로 잡고 너한테 돈을 주냐 했더니 나는 A한테 돈을 빌려준 게 있다. 어떻게 믿지?
등기부를 봐라. 이 부동산의 등기부에 나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력이 있고 담보가 확실하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돈을 빌려준 대신 이 저당권을 담보로 잡겠다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권리질권이야. 이렇게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된 채권, 1억 받을 채권 있잖아요. 이 채권. 이 채권을 여기다 이렇게 1번, 1번 저당권부 질권 설정. 채권액 1억 빌려주고 권리질권자 씨. 이렇게 써놓는 거야 이게.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한다 이걸? 권리질권.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된 이 채권을 담보로 잡는 걸 뭐라고 한다고? 권리질권이라고 그래. 항상 뭐로 해야 돼? 이렇게 부기등기로. 권리질권은 항상 부기등기로 하는 겁니다.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된 채권을 질권 설정하는 것을 권리질권이라고 그래. 권리질권. 저당권 등기에 대한 부기등기로 하게 돼 있어. 저당권 등기에 대한 부기등기로.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등기 형식 의외로 자주 나와요. 그래서 5번 문제도 뭐 역시 부기등기할 사항이 아닌 걸 찾아보라. 부기등기. 저당권이 저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니까 부기등기. 전전세권 설정은 야 이것도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한 단계 건너가는 걸 조심해야 돼. 아까 제가 원리를 설명했듯이 전세권 설정은 어디서 파생되니까 소유권에서 파생되니까 당연히 주등기야. 자 소유권 요 부동산 A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여기서 자 사용 수익 처분 권한이 있다 했지? 요 사용 권능을 제한해서 여기다 B에게 전세권 설정했어. B는 A가 소유자지만 B가 전세권 설정했으니까 소유자는 소유 권능이 임시적으로 위축돼가지고 독립돼가지고 B가 전세권을 갖게 되는 거야. B는 이게 떨어져 나가서 뭐가 되는 거야? 독립된 전세권이란 물권을 가졌어. 독립된 권리니까 이건 주등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요 등기부 을구에 가면 원리인이래요. 을구에 가면 이게 독립된 물권이 딱 창설됐어. 1순위 전세권 설정 1억짜리 하나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B가 전세권 설정 받아가지고 지가 다시 또 C한테 또 전전세를 하네. 그럼 C는 소유자부터 받은 게 아니라 요 설정받은 전세권을 다시 전세권 설정받는 거니까 요거 1순위 유지하면서 이렇게 받아야 돼. 전전세권 전전세권 설정 C 앞으로. 이때 전세권 전전세권 설정할 때 권리자는 누구야? 권리자는 C. 의무자는 누구야? B야. B 즉 전세권자. 전세권 설정자는 아무 관련이 없어. 이 둘이 B와 C 간에 전전세권 설정하는 거야. 이거는 B가 뭐가 된가? 의무자가 되고 A가 C가 뭐가 돼? 권리자. 전전세권을 가진 사람이 C니까 설정해 준 사람은 B야. 전세권 설정할 땐 보세요. A가 B한테 전세권 설정할 땐 누가 의무자야? 집주인. 얘가 뭐가? 권리자. B가 C한테 전전세 설정해. 그럼 C가 뭐야? 권리자. 얘가 뭐가 돼? 의무자 된단 말이야. 공동신청.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전세권은 이렇게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부기등기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원리. 그래서 전전세권 설정은 부기등기로 해야 되고 부동산 표시 변경. 자 표제부는 항상 주등기. 표제부. 표제부에 하는 등기는 독립된 물, 자, 부동산 표시기 때문에 언제나 주등기다. 지금 표제부는 부기등기 자체가 없습니다. 표제부는 무조건 주등기야. 자 부동산 표시 변경은 표제부에 하는 등기니까 항상 주등기. 지상권 목적 저당권은 아까 여기 들어갔지. 저당권 설정은 뭐로 하냐에 따라서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저당권은 소유권 목적이면 주등기고 지상 전세권 목적이면 부기등기다 얘기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 제한. 여기서 보세요. 처분 제한 등기 아까 이걸 알았지. 가압류가 처분. 자 가압류가 처분.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면 주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면 부기등기로 한다고 했지.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은 부기등기. 예를 든다면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은 주등기.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의외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주등기 부기등기가 뭐냐. 일단 독립된 번호를 가지면 주등기고 자기 독립된 번호가 따로 없고 주등기에 가지 번호를 붙여서 꼬리를 달았다 그럼 부기등기야. 그러면 항상 주등기로 하는 것도 있고 항상 부기등기로 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른 게 있어요. 이 상황에 따라 다른 게 핵심적인 역할을 많이 합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권리 변경. 이건 이해관계의 승낙서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했지. 저당권 소유권이냐 지상전세권 목적으로 했느냐. 또 말소유복 등기 전부 말소유복이냐 일부 말소유복이냐. 처분 제한 등기인 가압류화 처분 등기인 소유권 목적이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목적이냐. 가등기인 본등기가 무엇이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 이걸 주의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강의 노트에 있는 내용을 잘 여러분들이 제가 거기 정해놨으니까 그 정도만 하면 더 이상 안 해도 됩니다. 사실 그것도 많아 지금 우리 머릿속에서 그
원리만 이해하고 나면 되는데 그 내용도 많은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지금 5번 문제도 부기등기할 사항이 아닌 걸 찾아냈을 때 3번 부동산 표시변경 즉 표지에 배선 등기 다 주등기예요. 자, 넘어가서 6번 문제 보세요. 6번 문제는 등기관 설명 틀린 걸 찾아라. 이건 오늘 배운 등기사항과 연결됐어요. 자, 7페이지 강의 노트 7페이지 등기사항과 7페이지 등기사항이라는 것은 등기할 물건도 있고 권리도 있고 권리변동이 있다 했죠. 그래서 자 보시면 등기관 설명 틀린 거 사건이 목적이 된 부동산이면 공용 제한을 받고 있더라도 등기 대상이 된다. 자 이거 공용 제한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도로법상 도로 같은 거 보세요. 도로는 뭐로 등기하는 거예요? 도로는 토지로 등기하지 토지. 근데 공용 제한을 받는다. 공용 제한을 받는다는 것은 자 공용 제한 도로도 공용 제한을 받지만 등기 대상이 됩니다. 즉 여러분이 헌법상 우리 재산권은 소유자가 마음대로 행사하는 게 아니야.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해야 돼. 공공복리에 내 땅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텐데 뭐냐 문제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공공복리에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도로는 내 땅이니까 여기 도로가 개인 도로도 여기 개인 소유 토지가 들어갈 수 있어 보상 안 됐으면 A 소유 토지야. 그런데 갑자기 기분 나빠서 아니 내 땅인데 왜 남들이 다니지? 여기다 바리케이드 쳐놓고 차 다 막아버렸어.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이 사람은 교통방해죄 형법상 처벌받아야 돼. 공용 이 땅은 공용 제한을 받기 때문에 도로로 활용된다면 어쩔 수 없이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하는 거야. 도저히 마음 안 들으면 이 도로라는 관리관청에 수용하라고 요구하든가 보상금을 그쪽에 달라고 해야지 통행을 막아낼 수 없다는 거야. 등기 대상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라고? 거기다 도로법상 도로라고 써놔. 도로 공용 제한을 받고 있어도 등기 대상이 된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도로 같은 게 그런 게 토지로서 등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일필지 특정된 일부에 대해서 분할을 선행하지 않으면 지상권을 설정하는지 못한다. 이건 말이 거의 여러분 7페이지 강의 노트 밑에 오늘 아까 설명 여러 가지 한 거 있지? 이게 바로 뭐야? 일부 문제. 자 부동산 일부는 눈에 보인다. 그래서 이게 응용이 굉장히 넓다 했잖아. 이게 보세요. 새로운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전부 다 원리만 가지고 전부는 당연히 되고 일부가 문제된다 했잖아. 부동산 토지나 건물이 토지나 건물 일부 그 다음에 권리 일부. 권리 일부를 뭐라고 했었어? 이거를 지분이라고 했잖아. 지분. 그럼 이것도 이해 안 가면 여기 자 여기 건물이 하나 있다. 방이 1번 방 2번 방 있어. 요 2번 방 뭐냐? 부동산 일부야. 여기엔 뭐가 있다? 소유권이 있어. 요 소유권은 권리야. 소유권 권리. 요 권리인데 전부는 상관없는데 권리의 소유권 일부가 뭐냐? 이걸 A 혼자가 있으면 전부 가지고 있어 하나의 소유권을. 근데 B하고 하나의 소유권을 나눠 가지고 있어 2분의 1. 그럼 이게 하나의 소유권을 나눠 가지고 있으니까 권리 일부야. 이게 뭐야? 지분이야. 지분. 알았어요? 그러면 요 이 부동산 건물에서 요 방 한 칸 눈에 보이느냐 요 오른 2번 방 눈에 보여 안 보여? 보인다. 가시적이야. 눈에 보이니까 뭐가 된다?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사용수익이 되니까 용익물권이나 임차권은 부동산 특정일부에 성립될 수 있어. 일부가 안 보이면 장님이라 했지. 이게 오른쪽에 안 보이면 장님이야. 자 권리일부 지분이 보이느냐? 지분을 볼 수 있으면 특수능력자. 일반인은 보지 못해야 돼. 안 보이는 거야. 이거 사용수익 할 수가 없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지분 위에 전세권? 도대체 지분이 어떻게 생겼길래 전세권 설정에 들어가서 할 수 있냐고. 이게 뭐 암기하는 문제 원리만 하면 끝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 소유권 이전 등이나 보존 등기 문제와 저당권 설정은 이것은 부동산 특정일부에 성립될 수 없어. 권리 일부인 지분은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다 했지. 담보 설정되고 이걸 전제로 해서 뭐가 된다고 해서 가등기도 되는 것이고 경매기입 등기도 역시 따라가는 것이고 가압이나 가처분 처분금리 가처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전성을 전제로 한 개념이라고 얘기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토지 일부에 이건 부동산 토지 일부는 부동산 일부야. 일부야 여기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당연히 설정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기본 개념을 물어보는 겁니다. 못한다 했으니까 틀린 것이고 3번 건물이 공유 지분에 지분 눈에 보여 안 보여? 전세권 설정하지 못하는 거 지분이 보여야 전세권 설정하지. 그 다음 1동 건물 구분 또는 분할 절차를 밟기 전에도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 건물 일부 이게 뭐예요? 건물 일부가 부동산 일부니까 전세권 설정할 수가 당연히 있는 거지. 그 다음 주위토지 통행권 확인 판결 받았다 하더라도 등기할 수 없다. 거기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8가지가 있다 했잖아. 어떤 거?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이건 근장 포함된 개념이라고 했지. 그 다음에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이렇게 8가지 권리가 있어요. 이거 빼놓고 어떤 거 안 된다 했지? 점유권, 유치권, 질권 이건 등기할 수 없는 권리. 그 다음에 각종 관습법상 인정된 주위토지 통행권이라든가 또는 관습법상 인정된 분묘기지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등기 대상이 아닌 권리들이야.
그래서 6번 등기사항과 관련된 문제를 물어본 거예요. 이게 등기사항. 여러분들 원리 부동산 일부 문제 맨날 얘기해 주는 거야. 이게 아까 뭐라고 했어? 합병 제한, 합필 제한 다 여기서 나온다고 했잖아. 얘기했죠? 여러분 이게 원리 출발점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부터 시작하면 돼. 눈에 보이면 사용수익이 된다. 안 보이면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일부에 전세권 설정은 되지만 부동산 일부에 밑에 있는 것처럼 지분이죠. 이 권리 참 권리 일부 지분에는 설정 못한다. 이 내용을 이해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등기 물권 변동 관련된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등기관 설명 틀린 걸 찾아봐라.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어요. 1번 여러 동의 건축물이 한 개의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경우 한 개의 건물로 보존등기라고 여러 동의 건축물에 상한 여러 개의 건축물 대장이 작성된 경우는 그 수만큼 보존등기를 해야 된다. 건물 개수 판단 기준이 사실관계 어디가 기준이다? 대장 기준. 알았어요? 사실관계 기준이 대장이고 권리관계 기준이 어디라고 했어? 등기부지. 그러면 이 건축물 대장이 각각 따로 만들었으면 건물이 별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등기를 따로따로 할 수 있는 거야. 여러 동 건물도 하나의 건축물 대장이 만들었으면 하나의 부동산이에요. 주된 건물과 부속 건물 나눠진 것뿐이야. 그럴 때는 등기를 하나로 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대장이기 때문에. 그다음 2번 토지 특정일 변 이전 등기. 여기 보세요. 토지 일부를 이전 소유권 이전 특정 이전을 할 수 있어 없어? 못하니까 어떻게 돼? 일부를 전부로 만들어야지. 전부를 만들려면 어떻게 돼? 분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이전 등기를 하면 토지 분할 절차를 거쳐야 돼. 그래서 분할한 다음에 건축물 이게 토지 대장상 용어는 지적에서 용어는 토지 분할이고 분할 절차를 마치고 등기부 정리하는 게 분필 등기야. 요 분필 등기. 분할 절차를 마치고 분필 등기까지 해놔야만 이전할 수 있어. 한 필지 일부를 이전할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 일부를 이전할 수 없습니다.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에서 특정 유증 등기 없이 오늘 물권 변동 거기 7페이지에 등기와 물권 변동과의 관계에서 등기 없이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생긴다는 건 뭐라고 했지? 민법 187조 여기 나열된 게 뭐예요? 상속, 공용징수인 수용, 형성, 판결, 경매 이때 상속 같이 보는 게 뭐라고 했어요? 포괄유증 그 다음에 회사합병 회사합병 여기 두 가지 여기 포함된다 했지? 그러니까 포괄유증은 등기 없이 근데 특정 유증 등기해야 된다고 얘기해 줬잖아. 그래서 유증 문제 나오면 물권 변동 즉 민법 187조와 관련해서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생길 때 상속과 같이 볼 수 있는 게 여기서 포괄 유증은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특정 유증은 등기해야 돼. 등기돼. 그래서 요 유증 문제 나오면 두 가지 나오죠. 유증은 뭐가 있다? 포괄 유증이 있고 특정 유증이 있다. 포괄 유증은 포괄 유증 받은 사람은 상속인이 지위가 같아. 그래서 여기서 요 물권 변동을 물어보면 물권 변동 요것은 등기 없이 즉 민법 187조에 따라 자 수증 저 유증자 사망했을 때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생겨요. 그다음 특정 유증은 등기를 하여야 물권 변동이 생겨 민법 186조에 따라갑니다. 자 그다음 등기 절차는 어떠냐? 물권 변동이 이렇고 등기 절차를 물어보면 포괄 유증이나 특정 유증 묻장 둘 다 공동 신청 그래서 권리자 의무자 나오는데 수증자 등기자 유증 받은 수증자 권리자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 상속인 내지 유언집행자 이 사람이 의무자 돼서 공동 신청한다. 이에 비해서 상속 등기는 어떠냐? 상속 등기는 자 물권 변동은 등기 없이 물권 변동 등기 절차는 단독 신청 상속인 단독 신청한다. 이렇게 차이가 있지. 그래서 요거 유증 문제 특히 요 부분이 갈려. 포괄 유증은 등기 없이 물권 변동 특정 유증은 등기 하여야 물권 변동 요걸 물어본 거야. 유언의 효력 발생 시점은 유언자 사망신 똑같아요. 죽어야 효력이 생겨. 생전엔 유언 처리 자유를 보장해서 언제든지 유언을 처리할 수 있어. 유언자는 내가 죽으면 내 이 건물은 내 친구한테 줘라 아니면 큰아들한테 줘라 이렇게 했는데 큰아들이 아버지 빨리 좀 돌아가세요 하고선 살인 청부업자한테 나를 죽이겠어? 그럼 나는 뭐라고 합니까? 이런 배은망덕한 행위나 유언 철회 없애버리는 거야. 죽기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어. 그렇게 배은망덕한 행위를 할 때는 상속권 자체가 박탈당해 나중에. 그래서 유언의 효력은 내가 죽기 전에 언제든 처리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망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은 사망시야. 사망 전에는 처리할 수가 있어 항상. 자 그래서 7번의 경우에
3번 지문 특정 유종은 수종자 앞으로 등기했을 때 물권 면허 생깁니다. 틀린 것이고. 4번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부동산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해서 안 됩니다. 지금은 실명법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명의신탁은 안 되고 허용된 거 빼놓고는 안 됩니다. 합유 등기에서 등기부상 합유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않는다. 오늘 아까 합유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민법상 조합. 당사 적격에서 얘기해 줬죠? 끝날 무렵에 민법상 조합은 자기 명의로 등기할 수 없다. 그래서 민법상 조합의 재산 수용된 합유. 그럼 합유인데 합유의 경우 이때 등기 어떻게 하냐? 조합원 명의로. 조합원 명의로 합유 등기하되 합유 지분은 등기하지 않는다. 합유 지분은 등기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공유 지분만 등기한다 했지? 그러니까 합유 지분은 등기 안 되니까 합유 지분에 대한 가압류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죠. 합유 지분에 대한 가압류 이런 건 못하는 거예요. 다 합유 지분 자체가 등기 안 돼요. 그래서 등기부상은 합유자가 누구냐 이렇게밖에 안 나와. 지분이 표시 안 돼. 민법상은 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서 만약 이 선산 임야 자 갑수 임야가 있는데 이 토지를 여기 상속인 3명 있어. A, B, C.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서로 막 A가 죽으면 나눠서 팔까봐 A, B, C 합유로 등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합유자 민법상 조합으로 많이 넣어. 합유자 A, B, C 이렇게 넣어. 그럼 이건 전원동의가 없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이것도 결국은 뭐냐, 다 죽고 나면 상속이 돼버려. A가 먼저 사망했다 합유자에서. 그럼 얘가 죽으면 B, C로 이제 합유자 바뀌어. B도 죽었다 그럼 C로 바뀌어. 그럼 이게 단독소유가 됐으니까 이때는 상속이 돼버려요. 그런데 여기 특정인이 하나가 죽는다고 해서 요 A 상속인 뭐 스물 A가 이 앞으로 이렇게 상속이 안 돼. 이건 합유 지분은 상속되지 않아요. 그래서 합유자가 일부가 사망하거나 교체되거나 추가되거나 또는 이런 변동이 생겨도 지분을 등기 이전하거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전부 다 등기 명인 표시 변경만 해. 표시 변경. 그래서 5번도 맞는 겁니다. 틀린 것은 3번 지문이 틀렸어요. 이거는 아까 얘기한 7페이지에 그 부동산 일부 문제, 그 밑에 등기와 물권 변동과의 관계, 이거 말만 다 끝난 겁니다. 그 다음 8번 문제도 보세요. 다음 중 등기 가능을 찾아라. 자, 이것도 전부 다 오늘 꼭 등기상 물어보는 거야. 등기할, 자, 오늘 여러분들 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해 봅니다. 등기상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유가 계속 나오잖아. 이거 등기상을 등기에 기록하는 게 등기니까 만약 등기상이 아닌 거다, 등기상이 아니라면 각하합니다. 각하할 땐 이유가 뭐라 그랬지? 29조에 자 제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데 요거로 각하하는 거예요. 요 2호 내용이 규칙 52조에 가면 등기 규칙에 가면 규칙 아니면 여기 10가지 또 언급하고 있어요. 10가지 요 내용을 한번 참고로 지금 한번 보시죠. 어디냐면 강의 노트에서 각하 사유에 한번 가봅니다. 어디냐면 여러분은 강의 노트에서는 20페이지 펴보세요. 20페이지를 잠깐 펴보시면 거기 보면 뭐가 나와? 각하 사유 정령계 있지? 법 29조 왼쪽이 29조 11가지 1호부터 11호까지 있어. 근데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가 규칙 52조 오른쪽에 10가지 또 언급됐어. 이게 뭐냐? 첫째, 등기 능력 없는 물건이나 권리. 예를 들어 등기할 수 없는 물건, 지붕이 없는 건물이라든가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권리, 유치권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령, 근거는 특약. 평생 처음으로지 않겠습니다. 특약. 이런 거 못해요. 근거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구분 건물에서 아까 바늘과 실의 관계라했지 분리 처분 금지 규정에 위반해서 나는 대지권 빼놓고 건물만 사겠다. 안 돼. 그 다음 농지에 대한 전세권 못해. 민법 303조 금지하고 있어. 그 다음 5번 피담보 채권과 저당권 분리양도 안 됩니다. 주된 권리가 넘어가면 따라가는 거예요. 수반성에 따라서. 그 다음 6번 지분만 보존 등기, 지분만 상속 등기. 아까 오늘 세 가지 암기 기억해 놓으라고 했지. 최소로 어떤 거? 지분만 가능한 거, 전원명의 얘기한 거 있지. 어떤 거? 소유권 보존 등기는 전원명의로, 상속 등기도 어떤 거? 전원명의로. 그런데 뭐 가등기에 따른 본 등기는 지분만. 이거 암기하라고 했잖아요. 기억해 주라고 했죠. 그 다음에 거기서 6번 7번 이거예요. 자기 지분만 상속 등기 안 된다는 거예요. 8번은 촉탁 등기를 신청했을 때 오늘 아까 얘기했죠. 절차 개시 네 가지가 있다 그랬지. 신청, 촉탁, 직권, 명령. 그중에 가압류는 법은 촉탁으로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가압류를 신청하면 각하된다고 얘기했어요. 거기 8호에 나온 거예요. 얘를 제가 가압류라고 써놓은 거야. 기억하라고. 쓰라고 했더니 전부 다 안 쓰고 자꾸 그래가지고 헷갈려. 거기다 가압류 얘를 써놨어요. 그 다음에 9번 이미 보존 등기된 부동산 다시 중복 등기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애가 태어나서 출생신고 아버지가 했어.
또 엄마가 또 출생신고를 왔어.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이미 했는데 뭐 두 사람도 아니고 한 사람인데 두 개 되겠어요? 중복등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그 밖에 신청 취지 자체에 따라서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이 명백한 거 이런 거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전부 다 29조 2호로 각하한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많이 나오는데 지금 8번 문제는 바로 여기에 연결돼 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8번 문제. 자, 지금 농지에 대해 전세권 등기 한다고 했어 못한다고 했어? 안 된다고 했지 거기? 29조 2호 중에서 52조에 가면 4호에 농지에 전세권 설정 목적 등기 신청했다. 29조 2호로 각하되는 거예요. 그 다음 2번 갑거리 공유한 건물에 지분만 보존 등기 거기 보면 지분만 안 된다고 했지 여기. 지분만 보존 등기 이거 못하는 거예요. 이거. 나오잖아 또. 그 다음에 3번 공동상속인 갑거리 중 갑이 자신 지분만 상속 등기 안 된다고 했잖아. 지분만 상속 등기. 그 다음 가압류 결정에서 가압 채권자 갑이 을소유 토지에 가압류 등기 신청한 경우 자 가압류 결정에 의해서 가압류 채권자 갑이 을소유 토지에 가압류 등기 자 토지에 대한 가압류 되죠? 예? 근데 뭐가 잘못됐어요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잘못하면 이게 함정을 교묘하게 파는 거예요. 자 가압류 아까 무슨 등기라고 했지? 가압류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아까 얘기 준 게? 촉탁으로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 감. 그래서 거기 얘기 써주니까 자 절차 지금 거기서 토지에 대한 가압류 되는 건데 토지 가압류가 핵심이 아니야. 가압류 어떻게 했어? 거기 신청이다고 그래 밑줄 따쳐 신청. 가압류 어떻게 했다고? 신청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잘못하면 함유에 딱 빠져서 답이 안 보여. 자 다시 설명드립니다. 자 등기 절차 개시는 자 오늘 배웠던 거 등기소에서 등기가 이루어진 계기는 첫째 뭐라고 했지? 신청. 신청에서 절차 개시된다. 신청 주체 관공서는 뭐라고 쓴다고 했어? 촉탁. 예외적으로 여기 등기관이 어떻게 하는 경우가 있어? 등기관이 직권을 하는 경우가 있다. 직권. 그 다음에 이것도 예외적으로 법원에서 명령에 의해 개시된 경우. 명령 이건 이 신청 과정에서 밖에 없다고 했어. 그래서 절차 개시는 총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가압류로 터는 거냐? 법원 촉탁밖에 안 돼. 가압류 신청은 신청해서 안 된 걸 신청했으니까 각하는 거야. 이때 거기 보세요. 아까 규칙. 규칙 아까 52조 제 8호에 써놨잖아. 거기 뭐라고 했어요? 관공서 또는 법원 촉탁으로 실행돼야 할 등기를 신청한 경우 얘가 뭐라고 했어? 가압류 등기 써놨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얼핏 잘못 보면 넘어가는 이유가 토지에 대한 가압류 할 수 있어. 토지에 대해서. 그런데 핵심은 토지 가압류 핵심이 아니라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해서 안 된 거야. 거기 신청 밑줄 치고 신청. 다시 가압류는 뭐든 신청한 등기 아니고 뭐라고? 촉탁으로밖에 안 돼. 촉탁으로밖에. 그걸 잘못 여러분 알면 답이 원리를 모르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등기법이 그래서 간단하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이 가압류 등기는 절차 개시 넷 중에서 촉탁 등기로 밖에 안 되는 거야 이걸 신청하기 때문에 규칙 52조에 가면 29조 2호로 각한다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5번은 가등기 가처분명 아까 얘기했지 가등기 가처분명령 뭐라고 했어? 단독 신청한다고 했지 절차 개시 네 가지 중에 주의할 게 하나 있다 했지. 요거 뭐라고 했어? 임차권 등기 명령, 촉탁 등기다. 여기 가등기 가처분 명령은 단독 신청. 신청 중에 뭐라고? 단독 신청하는 거라고 했지. 가등기 가처분 명령. 오늘 아까 얘기해 줬잖아. 절차 개시에서 주의할 게 단독 신청이다. 여기서도 나오고 가등기에서 나오고 자주 나와. 가등기 가처분 명령. 그다음 9번 문제도 봅니다. 자, 특례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부동산 등기 대상이 될 수 있는 거. 자, 배수 간문 토지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야. 컨테이너 건물로 등기 못합니다. 왜? 토지에 정착되지 않았다 했잖아. 옥외풀장 지붕이 없어. 지붕이 없지. 건물이 아니야. 주유소 캐노피 닷집 벽이 없어. 벽이 개방형 축사 벽이 없지만 예외 특별법을 만들었다 했지. 이 개방형 축사는 소를 사육할 목적이 되고 바닥면적 200제곱미터를 넘어야 돼요. 이를 일정한 요건에서 특별법에 따라 등기할 수 있는 건 5번밖에 없습니다. 그럼 10번 보세요. 역시 다음 중 등기할 수 없는 거 전부 다 등기상 다 이 문제야 이게. 첫째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근지상권. 자 지상권이나 전세권도 저당권이 목적이 됩니다. 알았어요? 아까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면 주등기 지상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면 부기등기로 한다 했지. 그 다음 부동산 합유 지분에 대한 가압류. 아까 합유 지분은 등기할 수 있다고 해서 없다고 했어? 합유 지분? 등기 안 된다고 했지 합유 지분은? 합유 지분은 등기상이 아니라고 했잖아 지분. 합유 지분은. 그래서 이건 지분이 등기 안 됐으니까 지분 가압류 할 수가 없어. 공유 지분은 되지만 합유 지분 등기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틀린 것이고 3번 공유 지분은 당연히 등기 대상이 되니까 지분을 이전할 수도 있고 이전을 제한할 수 있으니까 처분 금지 가처분 되는 거야. 그다음 등기된 임차권 권리는 당연히 가압류됩니다. 전세권 당연히 가압류됩니다. 권리니까 전부는 당연히 되는 거야. 전부는 아까 저기서 권리 그 저기 부동산 일부 권리 일부 문제 여기서 나왔죠. 여기서 전부는 권리 전부는 당연히 전부는 되고 일부가 문제돼. 일부 권리 일부냐 부동산 일부냐. 그래서 권리 일부는 지분 개념인데 합유 지분은 등기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해줬었고 이전성이 있고 저당권 설정이 되기 때문에 가등기나 경매기입 등기 가압류 처분금지 가처분 다 된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에요. 계속 같은 걸 가지고 반복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10번 같은 경우 2번처럼 합유 지분에 대한 가압류만 할 수 없는 거예요. 합유 지분 자체가 등기 안 된다. 자, 여기까지 보고 이게 이제 다 등기상 문제에서 그러니까 등기상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얘기해 줬던 거야. 이거 뒤에 가면 직권 말소 문제하고 연결된다고 얘기해 줬어요. 자, 좀 쉬었다가 등기 효력 오늘 등기 효력 공부했으니까 거기를 보겠습니다.